네, 아침 출근길에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서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한파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가 지속되겠습니다. 동파 방지와 건강 관리에 더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호남은 내일까지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전라 서해안에서 15cm의 눈이 쌓이겠고, 전라 내륙과 충남 서해안, 제주도 산지에서도 3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만큼 도로 결빙이 우려되니까요.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강원도와 경북, 경남 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풍도 예상됩니다.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청주는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아침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대전은 영하 8도,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은 어울러 있는 높은 물결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